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춘천 MBC는 각 후보자별 강원도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공약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를 내건 문재인 후보는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강원도에 대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문 후보는 강원도의 힘을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경기장 사후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기구인 조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해 정권 교체 이후 월드컵에 버금가는 첫 번째 국가행사로 치른다는 입장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선정을 해서 성공 개최는 물론 사후 활용 방안까지 국가와 강원도가 협력해서 꼭 책임지고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춘천 레고랜드,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강릉 건강클러스터 지정 등 권역별 개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폐강지역 자립기반과 동해안 철조망 철거, 삼척 원전 전면 백지화 등 크고 작은 강원도 현안도 빼놓질 않았습니다. 문 후보 진영은 지난 대선 당시 강원도민의 표심 60%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쏠려 강원도에서만 22만여 표를 잃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단체장도 매우 좁고 하지만 국민 통합과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문재인임을 도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려내겠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4명으로 공동 상임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남은 20여일 동안 강원도에 문재인 후보의 꿈과 도전을 싣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